0358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서희건설입니다. 서희건설은 1982년 운송 전문업체인 영대운수로 설립되어 운송업을 영위하다. 1994년 9월에 건설업으로 업종 전환한 포스코의 포항, 광양사업소 토건정비공사를 시작으로 조달청, 지자체의 발주공사 등 다수 관급 및 민간공사를 수주하며 지역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중견건설업체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형태의 사업방식에 특화되어 있으며 주택 브랜드로 서희스타힐스를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82년에 운송 전문업체인 영대운수로 설립되어 운송업을 영위하다 1994년 건설업으로 업종 전환. 1999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파스코의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토건정비공사를 시작으로 조달청 발주공사, 지자체의 발주공사 등 다수의 관급 및 민간공사를 수주함 대시 종속기업로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유 한일자산관리엔투자 부동산시설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주 서미톨딩스 등을 보유 재무 대시 플랜트 부문의 역성장 임대 및 외식사업 등의 기타 부문 부진에도 건축 및 토목 부문의 기성실적이 확대되며 전년 대비 매출 증가하였음 대시 원가율 상승 및 대손상각비 등의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국내 건설 투자 부진 및 SOC 예산 축소로 신규 수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년 대비 수주 잔고도 위축된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6월 12일 기준 장마감 서희건설의 시가총액은 3,57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서희건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15위입니다. 서희건설의 상장 주식수는 2억 2,980만 8,457주입니다. 서희건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서희건설의 퍼은 3.1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7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6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2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36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0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4배, 3,54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9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744억 원, 2068억 원, 206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275억 원, 1373억 원, 1001억 원입니다. 서희건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3번지 80%이고 유보율은 563.87%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9.35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1 마이너스 0.4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5.76이며 전일 대비해서 2.05 더하기 0.2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